때문에 조금은 이제 세트 득실에서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수롱피아비도 잘 알고 있을 테고 착잡한 마음 가운데 일단 2세트 출발합니다. 참 어떤 조건이 나에게 이렇게 조여지면 조여질수록 실력 발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꼭 이래야만 내가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리그전에 나오거든요. 지금 두께를 못 맞추죠. 3이닝에 참 6점의 하이런 내용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네. 아, 그 당시만 해도 수롱피아비가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였는데 네. 아, 몇 개의 공을 놓치면서 1세트를 내주고 말았던 수롱피아비. 네, 좀 자세 좀 불편하죠. 그냥 이럴 때는 바로 그냥 오른쪽으로 길게 단장단으로 길게 보는 게 좋죠. 이런 공이 또 이렇게 보다시피 안 들어가면 공을 쉽게 안 줘요. 네. 득점은 실패했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당구 치다 보면 이제 세 개의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될 경우와 지금은 공격을 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노려야 될 경우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경우 이렇게 세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지금 쓰리뱅크 노려요. 단장단으로 길게 회전 조절이 정말 어려운 공이 이런 공이죠. 약간 좀 힘이 떨어진 수롱피아비 선수의 샷인데요. 조금 더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샷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뱅크샷은 실패. 앞돌리기. 득점되지 않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2이닝까지는 점수를 뽑아내지 네. 못하고 있네요. 조금 더 얇게 겨냥하는 게 좋았겠죠. 빠르게 지금 횡단을 노리는 자세입니다. 네, 하여튼 이 구질 하나는 정말 좋은 네. 구질이에요. 수롱의 2세트 첫 득점. 공에 실리는 그 무게감이 예,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묵직하게 가죠. 그만큼 공에 그 큐의 힘을 잘 전달시킨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이제 다음 공이 좋아지는 득점이 되면요. 그렇습니다. 앞돌리기. 아, 근데 투 쿠션 각인데요. 흰 공 위치는 너무나 좋은 데가 있는데. 네. 확실히 수롱피아비가 평소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세트를 내주고 이제 2대 0으로 이겨야지 자신에게 좀 희망이 있다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임경진 선수가 만약에 2대 0으로 이긴다 그러면 세트 득실이 플러스 2가 됩니다.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네. 정보라 선수가 지금 백민 선수에게 역전승을 하더라도 지금 세트 득실에서 임경진 선수가 더 유리해지겠죠. 네. 아, 참 골치 아픈 공이네요. 지금 이럴 때 차라리 원뱅크로 빨간 공 쪽을 향해서 원뱅크 넣어치기 하듯이 구사를 하면 또 이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워낙 정교하게 네.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앞 돌리기. 어우, 정교하게 좀 비슷하게는 가는데 약간 기네요. 너무나 어려운 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쪽 회전을 조금만 더 줬더라면 저걸 조금 더 좁히는 방법은 두께는 좀 위험했어요. 좀 직접 맞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약간만 더 주는 네. 플러스 시스템이죠. 단장 단 아. 어. 단장 장이었죠. 네. 목적구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코너 쪽을 칠 때는 좀 회전의 양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바짝 꺾여 버리거든요. 반팁 정도를 빼고 스트로크를 하는 게 치고 나면 알아요. 근데 치기 전에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원뱅크 노란 공의 오른쪽을 얇게 맞아야죠. 두꺼우면 내공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원뱅크 선택은 좋다. 하지만 맥시멈에서 얇게 맞아야지 그나마 가장 확률이 생깁니다. 네. 두꺼우면 공이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질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번 뱅크샷 놓치면서 임경진 선수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요. 다시 스로. 백민주 선수와 정보라 선수 지금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어요. 아, 흥미진진하게 갑니다. 네, 길어지죠, 공이. 원 쿠션의 이 하단 당점에 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살짝 또 키스가 나서 네. 오, 네,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힘이 많이 좀 필요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네, 럭키 포인트 하나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슬며시 길을 만들어주죠. 다음 공은 무척 어렵게 졌습니다. 근데 임경희 선수는 이제 이 세트를 이기면 임경진 선수가 네, 올라가죠. 그렇죠. 어려운 공이었던 만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정교하게 노란 공 오른쪽 두께를 맞추는 수밖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 회전보단 두께죠. 최상의 그림은 포지션 플레이까지 되는 겁니다. 지금 노란 공은 포지션 존으로 갔어요. 굿샷이네요. 네. 아, 네. 지금 이 배치에서 최상의 그림을 지금 임경진 선수가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공이 약간 노란 공보다 오른쪽으로 많이 가긴 했어도 지금 뭐 더 이상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키스 빼낼 수 있는 이제 뒤돌리기죠. 침착한 임경진. 네, 키스 잘 빼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득점까지 성공. 점수 2대2. 임경진 선수가 이기게 되면 이제 세트 득실이 플러스 2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라 선수와 똑같이 지금 세트 득실이 0이란 말이에요. 정보라 선수는 한 세트를 빼앗긴 상태고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임경진 선수가 백민주 선수와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조금 회전을 좀 많이 뺐는데요.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리그를 하면은 조금 더 내 경기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져요. 저쪽 상황에 또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또 그런 이야기들을 휘말리게 되죠. 네. 제일 좋은 건 뭐 자력으로 일단은 올라가는 건데 그게 또 내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얇게 맞춰서 바로 코너 쪽을 노리는 공격을 시도합니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득점 성공. 3대 2. 뒤돌리기. 네. 빨간 공 처리를 잘 해줘야죠. 정교하게 코너 쪽으로 몰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금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뒤돌리기. 지금 파이브는 뭐 골치 아프다. 빠른 속도로 지금 3로 바로 노리는 거 괜찮아요. 아, 파이브로 봤네요. 제가 뭐 할 말 없이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성공. 네. 근데 이게 키스가 빠지는 길이 확실하게 보이면 3보다는 5가 좋은 이유는 하나죠. 좀 더 안정감 있는 스트로크로 구사할 수 있다. 3는 이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야지 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스롱피아비 선택이, 스롱피아비 선수의 선택이 더 좋은 거죠. 하단 당점으로 이제 장쿠션을 3번 맞추는. 아, 지금 너무 두껍게 맞았죠. 그렇습니다. 3연속 득점으로 점수 5대 2. 지금 백스핀을 잔뜩 주고 얇게 맞으면 장쿠션을 3번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횡단식으로 이제 공략이 되는 건데 두께가 많이 두껍게 맞아 버리니까 뭐 백스핀이 전혀 영향을 좀 발휘를 못 했죠. 오른쪽으로. 아, 머나먼 길입니다. 비슷하게 가는데 네. 이게 득점이 어려운 그 이유는 일단은 가는 길도 멀지만 저 빨간 공이 벽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네. 공이 저 때는 또 타깃이 아주 작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구의 특징이 똑같은 그 61.5mm의 공이지만 쿠션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타겟의 크기가 계속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그걸 적절히 잘 이용해야죠. 네, 역시 잘 맞춰냈습니다. 횡단에서의 그 스롱피아비 선수의 구질은 네, 언제 봐도 명품이에요. 묵직하게 조금씩 계속 공을 왼쪽으로 밀어내죠. 네. 비껴치기. 네. 얇게 선택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비둘기. 빨강공, 예. 빨강공 왼쪽으로 3냐 5냐. 5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아, 여기서 조금 밀리는 성질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포크션으로 공략을 했는데 기스가 빠져주질 않네요. 임경진 선수가 지금 이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두 선수는 한번 올 시즌 3차 휴원스 LPBA 챔피언십 8강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임경진 선수가 전혀 힘을 못 쓰고 2대0으로 세트를 내줬었습니다. 옆돌기로. 아, 지금 공은 기스를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조금 더 얇게 맞추면서 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두께가 좀 두꺼웠죠. 지금은 이제 두께를 딱 재다 보면 더 얇으면 내공의 길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공이 편한 두께를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기스를 내버리는 경우가 나오는 건데. 확실하게 그 두께 겨냥의 그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키스의 발목이 잡힙니다.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의 움직임을 좀 더 빨리 움직이게끔 하는 게 좋아요. 한 세트 빼앗기면 임경진 선수도 또 이제 아주 또 골치 아픈 상황으로 그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죠. 5점 차 앞서고 있는 수홍. 아우, 이 공을 역회전으로 걸었는데 조금 밀리는 성질이 공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당점이 좀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스가 나지 않더라도 이목적과 오른쪽으로 짧게 빠져나갈 그런 공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임경진 선수 득점 성공. 옆돌리기 득점. 네, 다음 공이 쉽지 않게 섰는데요. 지금은 왼손을 써서 빨간 공에 왼쪽 면을 맞춰서 단장 단장으로 포쿠션으로 앞돌리기 라인이 정확한 길에 올려놓으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길게 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오른쪽으로 길이 있죠? 그렇죠. 뒤돌리기. 네.
근데 좀 짧아지게 내공을 구사해야 되는데 아이템은 뭐 일단 대표적인 게 하단이죠. 아, 하단 당점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샷으로 연결됐어야 되는데 조금 좀 걱정이 좀 많았던 네, 그런 스트로크였습니다. 하단 당점을 좀 너무 아래로 주면 너무 많이 끌려서 또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대로 안 갈까봐 염려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길게 빠지는 현상으로 연결돼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득점 성공. 힘들게 한 점 한 점 점수가 나올 때는 그래도 보약 같은 건 뱅크샷이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배치가 한번 김경주 선수에게 와야 되는데요. 아, 이번 2세트는 임경진 선수가 득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임경진 선수는 2대 0으로 이기면 일단 세트 득실에서 정보라 선수보다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직접 들어가겠는데요? 이게 직접 안 들어가면 빠져나가죠. 그래도 지금 같은 장면에서의 임경진 선수의 그 길게 앞돌리기는 또 기초 전술에 대한 그 훈련 이런 게 좀 상당히 돼 있어 보이는 네, 그런 샷이었어요. 저 틈으로 쏙 빠져나가는 건 조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득점 성공입니다. 점수 8대 4. 아, 공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일자로 서버렸네. 네. 험하고 먼 길을 가야죠. 이렇게 되면 자, 모든 위험을 다 피해냈습니다. 와, 스롱 피아비 선수의 스트로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샷을 성공시키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먼고 먼 길 돌아서 네. 득점 성공입니다. 그래서 빨간 공이 또 흰 공 피해야죠. 내공하고 또 두 번 부딪히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샷은 역시 스롱 피아비 선수의 파워샷 일품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보죠. 참 앞돌리기가 스롱 피아비 선수를 편안하게 해주질 않네요. 네, 오늘 번번이 발목이 잡힙니다. 네, 한 차례 성공한 적은 있지만 결정적일 때 1세트에서도 그 앞돌리기가 좀 안 들어가면서 공격의 흐름이 끊어졌거든요. 그랬죠. 지금이 원뱅크 넣어치기로 추격에 발판이 될 것인지. 키스가 났죠? 키스가 한 번만 났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나는 바람에 아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 공이 그대로 또 이목축구까지 건들면서 득점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9대 4로 앞서고 있는 스롱. 뒤돌리기. 네,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멋진 샷과 함께 스롱 피아비가 세트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1세트를 내줬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의 수로운 피아비예요. 네. 이제 뭐 그런 상황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뭐 순수하게 이제 기량으로 앞에 놓인 문제들을 풀어내가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점. 공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2세트는 스로우 피아비의 승리. 두 선수 세트를 1대1로 주고받습니다. 확실히 부담감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아, 이번 세트 이기면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어려워지는 게 당구죠. 그렇죠. 확실히 그런 면에서 또 임경진 선수가 조금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1세트를 접전 끝에 내줬던 스롱 피아비 2세트는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